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이른 나이에 경쟁을 배우고 눈치 보기를 배우고 힘과 권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울 때, 모든 것들이 희미해 보이고 불분명해 보일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무게로 짓눌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관문을 향해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와 신앙으로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위 과정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주님 주신 영감으로 잘 탐구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업적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취업 준비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혼란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박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더욱 큰 믿음과 능력이 생겨남을 잊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신앙을 무시하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종교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과 풍요, 안정과 성공도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되며 어려운 상황들이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